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산으로 출근하는 남자 찐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벌 개척상행, 황소자리 개척산행 왔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산으로 출근했고요. 자, 보시면 저기 바위 올해 처음 논 곳입니다. 저런 데는 100% 들어오죠. 바위가 엄청나게 큰 바위인데 저런 걸 범바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귀신바위라 하고요. 범바위, 귀신바위 이런 명칭이 있는데 저는 범바위라고 하겠습니다. 귀신바위라고 하면 또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범바위라고 이름을 붙여서 또 황소자리, 또 벌이 잘 들어오는, 또 황소 한 마리라도 안 바꾼다는 그런 취지로 황소자리라고 하는데, 저쪽 꼭대기 보시면 또 바위산이 있어. 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확대를 해볼게요. 예, 바위가 보이시죠? 아, 근데 저기도 놓으면은 한 두세 톤 갖고 놓으면은 산벌 들어오기 딱 좋은데, 아, 저기는 엄두가 안 나. 너무 높아서. 그리고 오늘은 자, 사각대밭 두 통밖에 안 갖고 왔어요. 사각대밭 두 통을 안 갖고 왔는데, 나중에 올라올 때 벌통 두 개를 더 갖고 와서 저쪽 산에 올라가서 두 통을 놓겠습니다. 요 능선은 제가 작년에 산벌을 받아가지고 보쌈은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산에서 꿀이 잘 들어와가지고 계속 여덟 대밭까지 꿀을 만땅 채우던 곳입니다. 이 산은, 이 능선은. 근데 결국 9월달에 도둑을 맞았는데, 자, 올해는 좀 제가 스티커랑 CCTV 촬영 그거를 이쪽 산에다 쫙 깔아놓으려고 합니다. 여기 능선이 저뿐만 아니라 한 토족벌 하시는 분들이 한 세 분 계셔. 제 이 아래쪽에 마을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 올라와서 바로 이 능선 밑에 쪽에, 저는 이 능선 위쪽으로 토족벌을 넣거든요. 근데 그 어떤 분은 이 능선 아래쪽에 토족벌 통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제가 스티커, 제 명함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한 통을 놓으려고 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 여기 산벌 받으신 분들은 다 연락처를 알아야지 제가 또 나중에 또 도둑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분실했을 경우 또 산벌을 누가 받는지, 또 여기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서로 알고 지내야 또 내게 또 손이 안 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좀 여기 카메라를 한 좀 설치를 해서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한번 제가 또 그거를 또 연결할 예정입니다. 아, 이 산은 또 고로쇠가 좀 자주 나와요. 양평군에서 용천리라는 마을인데, 이 골짜기는 고로쇠 마을이랍니다. 고로쇠 축제도 많이 하고, 여러분 또 양평군 단월면 아신지 모르겠는데 단월 고로쇠 축제 유명하잖아요. 작년에 또 홍진영 씨가 와가지고 또 축하 공연을 또 했더라고. 양평군이 또 잘 사나 봐요. 홍진영 가수까지도 불러주시고, 몸값이 좀 비싸,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몸값이 비쌀 텐데, 또 양평군이 또, 자, 다람쥐가 또, 다람쥐. 어이, 저놈이. 야, 여기 왔어. 어, 자, 가. 먹을 거 없어. 가. 이놈의 새끼. 가, 없어. 뭐 자루로 계속 오네. 뭐 먹을 거 있나 싶어서. 없어. 어휴, 엄청 빠르네, 다람쥐. 야, 깡총깡 뛰는 거 봐. 보이나요? 다람쥐가 뭐, 참새도 아니고. 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여튼, 요, 능선에, 작년에 벌통 하나를 도둑을 맞았어. 한 10kg 되는 꿀을 도둑을 맞았는데, 올해는 명함 스티커를 좀 붙여가지고, 여기 산벌 누가 받는지, 제가 명함 스티커, 벌통을 이렇게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남의 자리에 하나씩 놓으려고요. 전화가 올 거 아니야, 그쵸? 저한테. 전화 올 거 아니에요. 당신 누구야? 하면서, 스티커 보고, 명함 보고, 전화번호 보고 연락 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이제 전화번호 좀 알아내야죠. 또 인사도 하고, 누가 이쪽에 산을, 산벌을 봤는지. 작년에는 그냥 제가 손이 안 탈 줄 알고 그냥 9월달까지 나갔는데, 아이고, 그냥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 찍으면서 10kg 되는 꿀을, 시가로 따지면 돈 100만 원 돈 되죠. 산벌까지 해가지고.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지금 분양을 한참 중인데, 어제 세 분 왔다 가셨고, 그 한 분 중에 벌을 갖고 가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자, 지금은 산란 기간입니다, 여러분. 산란 기간은 또 여러분 뭘까요, 지금? 지금 세대 교체 기간입니다, 여러분. 세대 교체 기간이고요.
지금 벌들이 지금 까맙니다. 노봉들이에요, 다. 지금 벌들이 막 날아다닌 벌들은 다 노봉이에요, 여러분. 작년 벌들이에요. 태어난 애들이 아니라 작년 벌들입니다. 지금 다닌 애들은 새끼 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산란해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이제 약간 좀 누리끼리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유봉이고, 지금 날아다니는 4월 초까지, 3월 말까지죠. 3월 말까지 날아다니는 벌들은 다 노봉들인다 그러면, 그래서 꼬리가 좀 까맣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잘 분양을 안 합니다. 터줏벌 갖고 계신 분들, 이 시기에는 거의 이제 분봉을 때려서 그때 한 통 내가지고, 예? 그때 분양을 하지, 원래 이 시기 때는 분양은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 벌통도 가격도 비싸고, 어떤 내 이런 말 하자면 뭐하지만 어떤 미친 사람이 벌 이거 지금 벌통 하나 갖고 있으면 분봉 나가지고 두 통이 되는데 돈이 30만 원이 늘어나는데, 35만 원, 30만 원이 늘어나는데 누구 팔겠습니까? 저는 어제도 이야기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산벌 이렇게 봤습니다. 산벌을 받아서 관리가 안 돼서, 또 회사를 다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벌도 한 20통 되는데 그거 관리해야지, 이거 산벌 받아야지. 이거 산벌 제가 봄에 여름에 받는 게 20통이 돼요. 거의 30통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농장에 있는 것도 20통이 되는데 그거 분봉 때려야지, 또 산벌 이것도 벌통 넣어야지. 감당이 안 돼 혼자서.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벌들을 좀 정리하냐고 제가 싸게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좋은 일을 하면서도 지금 약간 좀 우리 구독자 이제 여러분들이 벌을 가져가시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노봉입니다, 노봉.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화분이, 벌통에 지금 화분이 들어가잖아요. 보름 안에 다 세대 교체 됩니다, 보름 안에.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화분만 들어간다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분만 들어간다면 보름 안에 4월 말이죠. 3월 지금 10몇일이니까 3월 말. 3월 말이면 세대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거를 갖고 와서 잘 키우시면 되고, 4월 중순에 분봉 하나씩 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초보자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죠. 궁금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건데, 따지시면서 물어보는 건데 궁금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지금 갖고 와는 벌들은 자 세대교체 벌들이라서 노봉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꼬리가 까맣습니다. 그거 꼭 참고해서 가져가시고, 여왕만 살아있다면, 그 벌 군사가만 있다면, 네, 세대교체 깔끔하게 3월 말에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 그리고 아이고 오늘도 자 이렇게 벌통 설치하고, 또 내일 또 구독자 또 형님께서 벌을 또 가지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월요일날은 지금 8통이 지금 예약이 돼 있는데, 그것도 작업도 해야 되고 저녁에 벌통도 옮겨놔야 됩니다. 저 알다시피 이게 산에 벌통이 있어요, 여러분. 산에. 근데 구독자 우리 야밤에 저녁에 늦게 오신 분 있어. 8시, 9시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산에 와가지고 같이 모시고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차를 타서 못 올라오고 서로 힘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밤낮으로 밤낮 분양할 벌, 또 이렇게 또 산벌 놓는 거 밤낮으로 지금 잠을 못 자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찐이 또 올해도 대박 날라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산벌, 올해도 어김없이, 30통이 목표입니다, 올해는. 30통. 30통. 작년에 27통. 올해는 30통. 점점 늘어나죠? 나중에 뭐, 몇 년 있다가는 50통 얘기하겠어요. 저 뭐, 경상도 쪽에는 뭐, 40통, 50통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그쪽은 좀 토종벌 군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저는 이 동네에서는 최고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토종벌 하시는 분들 한 10대명 계시는데 27개 받았다고 하니까, 아이고야 10개 받기도 힘든데요. 어떻게 27개를 받았어요 하면서 대단하다고 치켜 세우시더라고. 뭐 제가 뭐 칭찬받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어김없이 산벌통 보러 왔고요.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완전 풀려가지고 더워. 이제는 영상 10도, 12도, 다음 주면 영상 18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자 이제 꽃봉오리가 이제 나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꿀벌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자 아직 우리 저 토종벌 종봉이 한 5, 6통 남아 있습니다.
자, 토종벌 많이 필요하신 분들 빨리 연락 주십시오. 지금 찬스입니다, 여러분. 찬스. 지금 어디 가서 이 가격에 여러분 삼벌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보름 이거 한 달만 기다리면 붕붕 때리는데 그 싸게 제가 누가 드려요? 이거 안 줘요. 지금 35만 원, 40만까지 토종벌이 한 통에 합니다, 지금.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모자르면 아는 지인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도 제가 돈을 5만 원 더 들서라도 싸게 여러분께 30만 원을 맞춰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토종벌 분양 많이 해주시고 이번 달 지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말 그대로 일주일만 기다리면 벌통 하나 늘어나는데 그때는 분양은 힘들겠죠. 지금은 이제 화분이 들어오는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께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회는 놓치지 마십시오. 딴 데에서 이렇게 싸게 이렇게 드리지 못합니다. 토종벌을 지금 벌이 꿀벌이 좀 사라지고 있다고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자 저는 아직 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벌들이 아직 개체 수가 있으니까 이왕 빨리 해주세요. 자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 자 마지막 벌통 찰카닥 감사합니다.